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우 고문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뭐 결국에 이 소비자 물가 지표를 네. 굉장히 주시하고 있었는데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발표가 됐는데 뭐 시장의 예상이 거의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증시에서도 굉장히 이제 호응을 했죠. 근데 이제 뭐 무디스 등 여러 이 뭐 전문가들은 7월 CPI가 코로나19 최대치 될 거라는 전망들을 사실 또 내놓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는 반면에 또 사실 이 물가의 최고 정점이 사실 6월일 수도 있다. 7월부터 꺾일 수 있다 그런데 뭐 우연의 일치인가 하여튼 뭐 지금 5.4, 5.4 똑같이 지금 6월과 네. 7월이 나온 걸로 봐서 일단 상승세는 꺾인 것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의 정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내용을 보면은 조금 우리가 우려할 부분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 지출도 이제 같이 나왔거든요. 11.8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1950년, 70년 만에 지금 가장 높은 지금 수치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 결론적으로 인플레의 정점은 찍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그런다면 이렇게 거꾸로 져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아니라 횡보를 할 수 있는 좀 장기화되는 부분들로 갈 수 있는 그런 해석들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지금 페드가 지금 연방준비위원회가 항상 얘기한 거는 인플레 상황 길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인플레 정점은 찍었으나 좀 길게 갈 것이다라는 게 지금 월가의 이제 예상들이 네. 지금 되고 있는데요. 내용으로 보면은 지금 에너지 휘발유 가격이 지금 41.8% 오른 게 가장 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항상 뭐 얘기했지만 중고차. 중고차도 지금 아직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전월에 대비해서 많이 이제 내려온 부분. 그다음에 렌터카 항공요. 그러니까 어떤 뭐 이연적 수요에 대한 대응을 하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가 있고 이거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그럼 지난 1년 동안 물가는 얼만큼 올랐느냐를 한번 보니까 거의 6%대를 지금 올랐기 때문에 지금 오를 수 있을 만큼 올랐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이번에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숫자의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많습니다만은 단 하나 이제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찬성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페드가 인플레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너무나 느긋한 입장이 아니었느냐 네. 이런 비난들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면책을 받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면 물가 상승세는 진정은 된 것 같다. 네. 그러나 조기 긴축 우려를 완화할 정도의 숫자는 보여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름 항상 우리 뭐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하죠. 다음 거 한번 봐야 된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정점은 지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얼마나 이것이 길어질까 하는 부분들만이 지금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기 테이퍼링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뭐 강도는 이 숫자로 봐서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잭슨홀 미팅 그리고 9월달 FOMC 등등이 어떤 식으로 갈지가 굉장히 지금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사실 뭐 연준 내에 비둘기들이 지금 자꾸만 매파로 옮기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비둘기는 날아가고 네. 매는 발톱을 드러내는 순간들이 지금 오긴 합니다만은 길어지는 부분들 어떤 길어지는 게 얼마나 길어지는가 이거에 대한 논의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뭐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요구는 좀 잠잠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네. 연준 위원들은 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조기 요구 10월 해야 된다. 카플란 같은 경우엔 지금요. 정무적인 것 반, 그다음에 자기의 소신 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빠르게 이제 지명, 그러니까 차기 연준 의장의 지명을 끝날 때까지는 굉장히 자기 의견들을 많이 내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현재 일어나는 전체적인 부분들이 그 정무적인 판단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이 굉장히 지금 뭐 갈립니다. 예, 갈려 있기 때문에 예, 뭐 조금 이 부분들은 우리가 참고를 해서 봐야 되고요. 자, 인플레이션 정점을 찍고 좀 길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길게 간다. 이런 뭐 네. 숫자들이 나왔던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이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결론을 최영호 고문께서 내려 주셨습니다.